안녕하세요, 벨라라입니다. 여러분, 붓 구입하셨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죠? 분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딱딱하게 풀을 먹여 놓은 것인데요. 오늘은 사용하기 전에 이 풀 먹인 부분을 어떻게 잘 풀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붓을 보여드릴 거고요. 처음에 덮여져 있던 투명한 관은 꼭 버려주세요. 자, 먼저 화장실로 가셔서 물을 틉니다. 왼쪽 하단의 파란 동그라미는 분모의 단면을 표현한 것인데요. 먼저 엄지손톱을 사용해서 붓을 반으로 갈라주세요. 그 다음에 십자 모양이 되도록 또 붓을 갈라줍니다. 이때는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풀이 더 빨리 풀리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십자 더하기 X자가 되도록 여러 방향으로 붓을 갈라주세요. 이때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해주셔야지 역방향으로 하실 경우 붓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훑어주세요. 어느 정도 갈라졌다 싶으시면 이제 손바닥 등에 올려놓고 풀을 전체적으로 풀어줍니다. 그리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여러 번 위에서 아래로 훑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풀이 풀리게 됩니다. 만져봤을 때 미끌미끌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풀이 아직 덜 풀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척을 해주시고요. 자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반으로 가르고 또 반으로 가르고 여러 방향으로 가르신 다음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풀어줍니다. 천연모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불필요한 털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진행해주세요. 자, 물의 온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차가운 온도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둥근 붓은 투명한 관이 끼워져 있는 것에 반해 사선붓과 다른 납작붓 등은 관이 안 끼워져 있는 게 많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붓들도 풀이 먹여져 있기 때문에 꼭 세척을 한 후에 사용을 해주세요. 다 세척을 하신 후에는 말려주셔야 되는데요. 요새는 붓이 잘 나와서 그냥 연필꽂이에 꽂아 두셔도 되지만 이렇게 붓끝에 끈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걸어서 말려주셔도 좋습니다. 화장실에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꼭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해주세요. 그리고 붓을 다 세척한 후에는 그냥 던져두지 마시고 저처럼 처음에 우리 세부처럼 붓끝을 뾰족하게 하신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는데 처음에 이 관 있죠? 절대 다시 끼우시면 안 돼요. 곰팡이 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버려주세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.